제 가슴이 앉혀지는 것 같습니다. 금방 좋게 봐줄 거예요. 걱정 말아요.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나도 그런 기분이에요. 그렇게 오래전부터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선재씨가 날 원망할까봐 걱정이에요. 원망이야? 저를 살려주신 분은 어째 원망합니까? 무슨 미친 사람처럼 그럴 거 없어요. 나한테 신세 진 거 아니니까. 그때 그러셨잖아요. 진생이 고대기라고. 그래도 그걸 겁내진 않았잖아요. 아닙니다. 얼마나 무서웠는데. 진짜 모르는구나. 그쵸? 선자 씨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. 옆에 있는 내가 용기를 잔뜩 뽑아왔는데도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죠. 그리고 이 아이, 이제는 성을 물려줄 우리 아이가 날 지켜줄 거예요. 죽음도 날 데려가지 못해요. 영과 행수님이 뭐라고 하든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. 내가 선자 씨한테 짐이 되는 건데.